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5월에는 참 기념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또 5월 10일. 무슨 날이죠? 5월 10일. 네,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다 식목일입니다. 바다 식목일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다 환경이 그만큼 심각해졌다. 우리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이 이만큼 높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다 식목일 하면 우리에게는 식목일, 4월 5일 식목일로 더 친숙하잖아요. 근데 바다 식목일이 뭐지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다 식목일로 지정까지 해서라도 좀 관심을 촉구해야 할 만큼 지금 우리의 바다가 좀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바다 식목일이라는 게 바다 숲을 조성해서 우리 이런 그 해양을, 바다를 좀 지키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뭐 해조류, 나무 같은 이 해조류를 바다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해조류를 심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실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다숲 조성을 통해서 어떤 기후위기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두 분께서 행사가 많은 5월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달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 실행하고 왔어요. 또 어떤 분에게 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분은요 항상 인자하시고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분은요 저의 열정을 항상 깨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야! 가정의 달 5월, 마음속 감사함을 전달해보세요. 어떡해요? 저처럼요. 아니 형국 씨 보면은 이런 편지 이런 거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 좋아해요. 네. 감성이 소녀 감성이에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찾아간 곳은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선물을 만들러 갔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만들러 가봤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오니 무슨 유럽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카페 분위기가 나는데. 짜잔! 이곳은 이런 아름다운 식기들을 완성시키는 곳, 포슬린 아트 공방입니다. 아, 이 뭐 고풍스러운 찻잔들이 아주 굉장히 너무 예쁜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유명한 잔들을 네. 화이트 도자기를 구매를 해서 그 위에다가 페인팅을 직접 한 거예요. 도자기는 유럽에서 가지고 오신 거고 그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신 거다. 포슬린 아트는 유약 처리된 하얀 도자기 위에 특수 안료와 오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18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도자기 공예로 유럽 귀족들의 취미 공예였다고 해요. 저 원래 저렇게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포슬린은 영어로 자기라는 뜻이에요. 아, 자기? 네네네. 도자기 할 때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를 영어로 포슬린이라고 하거든요. 포슬린. 그래서 그 포슬린 위에 페인팅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 이렇게 전자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를 포슬린 아트라고 해요. 제가 체험해볼 디자인은 바로 이 디자인인데요. 나만의 어떤 그 찻잔? 이런 느낌이 어떤가요? 받는 분도 만족스러워 하시겠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은 전사지를 이용한답니다. 야, 이게 자연스럽게 떼지네요. 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니, 선생님이 어린 시절 그 판박이 아세요? 하면 딱 하니까 네. 딱 알겠던데요. 네, 여기도 물을 살짝. 네, 물을 묻힌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은 전사지를 이용한답니다. 아, 저는 저 디자인이 눈에 확 띄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선택한 건데요. 디자인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넣을 수도 있는데요. 섬세한 페인팅이 가능해서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요. 마무리로 컵 아래에 작은 메시지도 담아보았습니다. 디자인을 마치고 800도 전후에서 구워내면 거친 수세미 등으로 세척해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해요. 일단 가마에 들어갔잖아요. 네. 내일 제가 이제 찾으러 와야 되는데 네. 잘 부탁드리고 네. 좋은 작품 나오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선생님. 기다리세요. 컵만 드릴 수는 없어서 네. 또 다른 거를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영국 씨 진짜 꽃을 좋아하는 소녀 감성이에요. 뭐 하세요, 여기서?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꽃을 따고 있죠. 아, 꽃을 왜 따세요? 아, 우리 또 제가 특별한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풍성하게, 특별하게 좀 제가 좀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따고 있어요. 아, 특별한 꽃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특별한 꽃이요? 네. 이것도 예쁜데? 특별한 꽃을 찾아서 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머, 효호, 어이구. 종이로 완성하는 특별한 아름다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합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드는 꽃을 말하는데요. 한 장 한 장 마음을 담아 손끝에서 피어내는 꽃이랍니다. 특별한 분께 선물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카네이션 꽃 만들기를 할 거고요. 아, 카네이션. 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견본인데 이렇게 네. 탄생한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탄생할 거다. 카네이션 만들기 함께 해볼까요? 먼저 꽃잎을 3장 정도 겹치셔가지고 3장 정도 겹쳐서 네, 아, 꼬집어. 네. 꼬집어. 비틀어주시면 돼요. 두 번. 아, 여기 두 번. 꼬집고. 그리고 여기 두 번. 꼬집고.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꽃잎이 나오게 네. 이렇게. 이렇게 카네이션은 이제 주름이 좀 더 많으면 예뻐가지고 힘줘서 세게 해주셔도 돼요.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밀어주세요. 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꽃잎을 한 장씩 글루건으로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붙여서 한 송이의 꽃을 만들어낼 거예요. 아, 이거 또 한 장씩 한 장씩. 네, 네. 아, 이 정성이 필요하네요. 정성이 들어가서 더 특별한 꽃이 되는 거예요. 페이퍼 플라워는 대충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 정성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꽃이었습니다. 오, 이 모양이 조금씩 잡혀가는데요. 네, 보이죠? 3년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카네이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보게 돼가지고 아, 그럼 선생님도 처음 만들었던 게 카네이션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 부모님은 창원에 아, 창원에 계세요. 네. 부모님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항상 이맘때 되면은 부모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듯 마음이 표현은 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 하시거나 가끔 뵐 때 그런 게 느껴지세요. 이쁘다. 오. 하트 아까 보셨던 하트 꽃잎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꽃이 탄생한 거예요. 예쁘다. 예쁘죠? 저 주름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꽃을 완성했으니 잘 꾸며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만들면서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꽃을 받고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니까 절로 흥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페이퍼 플라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꽃잎 한 장 한 장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손끝으로 피어낸 나만의 꽃 페이퍼 플라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 완성. 잘 만들었어요. 제 마음을 듬뿍 담아낸 카네이션입니다. 아, 요즘에는 정말 이게 플라워 이 페이퍼로 이 종이로 만들어서 조명도 만들고 네. 뭐 인테리어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그 향수도 좀 뿌려서 이렇게 그 네, 향기 나게도 좀 하고 네, 네, 너무 이쁘네요. 다음에 제가 또 배우러 네. 오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에는 커다란 우리 형국의 얼굴 같은 해바라기로 만들도록 할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좌영국표 선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선물 들고 감사한 분을 찾아뵈러 가볼까요? 잘 어울리네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 아. 이제 드리러 가는 건가요? 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 좀 낯이 익으신 분인데. 눈치 빠른 분이라면 누군지 알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줄다리기 경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시죠. 바로 한림업 줄다리기 팀의 감독님 함동윤 감독님이십니다. 또 열어보세요. 또. 열어보면 오우. 이야 컵. 이 컵 이거 예사롭지 않지. 이거 딱 차해가지고 위에 딱 조심조심. 어, 그리고 카네이션 딱 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도움을 줘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5월을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봉사의 열정 더욱 불태워주시고 건강하시길 빌게요. 존경합니다. 함동윤 화이팅! 네,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셨는데 정성도 듬뿍 담겼기 때문에 더욱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 줄다리기 감독님이 형국 씨의 그러면 스승님인가요? 혹시 그 예전에 씨름할 때?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네. 스승님은 아니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러니까요. 정말 소중한 선생님께 드리는 것처럼 막 만들고 하셔서 당연히 엄청 감사한 선생님이겠거니 그러니까 했는데. 감독님이나 뭐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는 그런 네.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저를 직접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나 은사님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줘야 된다. 그런 법은 없죠. 그래요. 네. 근데 어떤 관계인지 뭐 그래도 뭔가 곧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우리 또 함동윤 네.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네. 분이었는데 뭐 씨름이라든지 뭐 줄다리기 등등등등 다양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활동에 너무 이바지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제가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언제 표현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정말 감사한 분들 참 많이 있는데 네.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표현하기가 가끔은 그래요. 좀 어렵고 이렇게 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처음에 이렇게 찾아뵙기 전에는 좀 약간 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선물을 드리니까 너무 고마워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까 진한 그 뽀뽀로 애정 표현을 해주시고.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우리 또 마음을 또 이게 전할까 말까 이거 저도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주변에 감사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되지 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그런데 이번 기회로.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요즘 이제 5월을 맞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루에 네. 한 명 이상씩 꼭 감사한 네. 마음을 전해보자라고 네. 이렇게 좀 낯간지러운 멘트와 좋은데요? 함께 괜찮은데? 연락을 저도 이미 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좀 네, 순서가 약간 이제 네. 늦게 돌아갈 네.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주시고요.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좌영그룹부터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정정우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더 행복하고 밝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샷 하게 되면요. 네. 인생에 오래 남을 만한 아주 멋진 사진을 얘기하는데 네. 사진 하게 되면 또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또 이제 한 사진 하지 않습니까? 사진 잘 찍죠. 잘 나와요 또. 네. 인생샷을 뭐 거의 분기별로 찍으신다는 소문이. 제가 보기엔 매일 찍는 것 같아요. 아 매일 찍나요? 예. 상당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또 우리 제주에는 또 인생샷을 담을 만한 아주 명 핫플레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요. 제주의 특별한 인생샷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시나요? 진짜 저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동안 나도 몰랐던 진짜 내 모습을 찾아주는 아주 특별한 사진관으로 안내합니다.
고즈넉한 애월읍 장전리의 어느 한 골목. 이곳에 사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네. 아, 야, 이 아우라가 운동선수 느낌 있어요. 전문가 포스. 약간 예술가다운 네,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그 사진 맛집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맛집이요. 네.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바로 그 사진관의 주인장인 반치옥 작가입니다. 사진을 통해 저마다의 인생 속 드라마를 끄집어내고 싶어 사진관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15년간 찍어왔던 상업사진에서 탈피해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상하이에서 일하고 할 때는 어떻게 좀 더 비싼 사진 찍어야 되지, 왜 저 유명한 애가 나한테 의뢰는 안 하지, 막 그런 고민이 거의 일상의 전부인 시간들인데, 여기 와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절박하게 여쭤보고 이야기를 듣는 건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같아요. 내가 받고 싶은 응원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인생에 대한 긍정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앉아서 그분들한테 네, 인생 상담을 받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반치옥 작가에게 많은 위로와 응원이 됐던 작품들인데요. 오늘은 사진 모델이 돼주셨던 분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야, 동네 어르신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일단 어떻게 동네 주민분이신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옆집. 옆집에서. 예.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놀러 왔죠. 놀러요? 아, 너무 편하게 오신 거예요? 예. 놀러 오면 안 돼요? 되죠, 되죠. 아, 여기 오면 뭐. 근데 놀러 오셔서 여기서 뭐 바둑도 드시고. 아, 바둑은 아니고. 네네. 맛있는 거 많이 줘요. 맛있는 거 많이 줘요. 네. 네. 저희가 얻어먹어요. 아, 동네에서 어떻게 소문나 있어요? 우리. 아, 뭐 건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건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여러 일에 참여 잘하고. 네. 마을 행사 때 참여를 잘한다. 네, 가는 걸 마다 보면 있어. 카메라 들고 찍고 네. 보여주고. 마을 일에는 언제든 달려와 사진 촬영을 하는 반치옥 작가. 어르신도 흔쾌히 반치옥 작가의 사진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긴장 안 되세요? 저 되게 긴장했는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유머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많이 변했지. 많이 변했다는 쪽이 인상이더라고요. 특히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으면 네네. 동영상을 찍든가 뭐 네. 그냥 카메라로 찍든가 그걸 보면은 많이 차이 나요. 특히 학교. 어릴 때 강세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 변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뭐 재미있게 말 잘 듣는 편이셨어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은 소식적에 어떤 일 하셨어요? 군 생활 한 10년 했고. 군인 출신이세요? 아. 와. 그 군과 연관된 것도 한 20여 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군 생활 하시면서 좀 여러 기억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 주로 어떤 기억이 좀 많이 있으세요? 훈련한 거. 훈련한 거. 교육받았던 거. 네. 목숨을 걸고 받은 거. 네네. 이런 것이 기억에 남지. 작가님께서 이 마을의 어른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우리 선생님을 지목을 한다고 하시는데 과언이 맞아요. 집에서는 어떤 어른이세요? 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네. 게으르고 뭐 말 잘 안 듣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듣는다. 응. 집안에서는 평가가 안 좋아. 아니 밖에서는 우리 장전리 마을에서는 1등 어르신인데 왜 밖에서는 괜찮은 편이지. 네. 만난 좀 됐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밖에서는 1등인데 집에서는 아니신가 봐요. 결혼 한 10년 있다가 10년 뒤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젊은 시절과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멋진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아, 정말 느낌이. 제주도라는 섬은 우선 호흡의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약간 그런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런 거예요. 살다가 지치고 어디 한번 날개 좀 꺾이고 고개 못 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마음 기댈 곳으로 찾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주스러운 사진은 어떤 걸까? 여긴 조금 느려도 되겠다. 저도 어느새 작가님과의 대화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렇게 반치옥 작가는 대화를 나누면서 저마다의 희로애락이 담긴 표정들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정말 풀렸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훈련돼 있잖아요. 아 어떤 표정이어야 한다. 물론 그 표정이 내가 아닌 건 아니지만 준비된 표정. 근데 그 준비된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나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본인한테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준비된 표정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절박해요. 내가 저 사람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새 준비된 들어서. 표정이 아닌 진짜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인생 사진을 건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손님이 사진관을 찾아왔는데요. 아이들도 오고 바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인 세제모 친구들입니다. 세월호 10주기 행사를 마친 세제모 친구들을 위해 반치옥 작가는 사진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사진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본격적인 촬영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걸 누르면 셔터예요. 사진 촬영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찍는 방식인데요. 반치옥 작가가 학생과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친구들이 그 모습을 찍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사진 찍어주고. 학생들이 저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뭔가 찍은 사진도 잘 나오고 모델도 제 말을 따라줘서 뭔가 제가 구상하던 작품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보니까 되게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찍히는 거 보면서도 잘 나오네 하다가도 좀 가끔씩 나오는 좀 웃긴 사진들이나 좀 특이한 사진들에서 좀 보면서 그 낯설게 하기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좀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좀 새롭고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러워요? 좀 다시 찍고 싶긴 한데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했어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놀이마냥 즐긴 학생들. 그 속에서 나온 표정들이 다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앞으로의 활동,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하고 닮은 내 주변의 보통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드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제가 아마 사진을 하는 동안 계속 갖고 가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푸른 사람들을 찍어서 빛나게 보여주는 일들이 제가 하려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사진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순간을 아름답게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그 반치옥 작가님의 이 사진관 또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 많은 분들 보면서 느낀 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건지 뭔가 좀 편안함, 안정감, 여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아까 잠시 화면도 나왔지만 찍기 전에 대화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 카페 공간도 커피 한 잔 내려주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은지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모를 하세요. 아, 그렇죠. 필기를 하십니다. 정종우란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찍는 순간부터 계속 대화를 보세요. 네. 순간의 찰나를 그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내 얼굴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체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텔링과 맞아요. 함께 그러니까요. 담아주시는 것 같은데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죠. 맞습니다. 스토리텔링, 기억, 기록과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요. 그 친구들끼리 서로 찍어주는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끼리 찍게 되면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저절로 연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나다운 모습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자녀분이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찍어주면서 이 렌즈 너머로 보이는 우리 부모님의 세월과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추억을 기록하는 추억의 추억을 담는 사진관?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요. 네. 저의 추억과 저의 기록과 저의 기억을 담아왔습니다. 오! 잠깐 저 옆에 거 사진을 좀 옆으로 들어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저의 증명 사진이고요. 요거는 요것은 이제 저의 프로필 사진 겸 멋지다. 저의 그 인생의 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순간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괜찮지 않나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종우 씨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언제 이런 표정과 이런 포즈로 찍어보겠어요. 장인정 아나운서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사진 찍는 거 저 좋아해요. 저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네. 그 사진 맛집 꼭 기억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인생의 한순간을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친구들이나 가족들 사진 찍어줄 때 저도 앞으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죠? 어렸을 때 얘기 좀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본인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셀카도? 셀카로? 네. 스스로의 대화. 네.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백호기 응원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맞죠? 해보셨죠? 그럼요. 전 3년 내내 했는데요. 3년 내내. 저도 뭐 3년 내내.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학교 이름이 영어 응원 문구로 또 호랑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마치 전광판처럼 바뀌는 모양은 고등학생 수백 명이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난 1971년 시작된 백호기의 대규모 응원전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온라인에서도 매년 화제가 됩니다. 대회가 다가오면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잡아서 하고 있어요. 학생회가 일단 소리를 막 질러요.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선배들 무섭기도 하고. 결국 제주 지역 18개 시민 청소년 단체는 지난달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됐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제 일부 학부형들께서도 관련돼서 이거 좀 조사 좀 해달라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요.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것이 전통으로 여겨졌던 시대는 소위 말하면 군사문화의 유산. 군사문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 선택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 개선.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개선 쪽에 이제 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개선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냥 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도 다 응원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그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엄청난 군모들을 펼치던데. 그럼요. 이게 그 응원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소속감을 이렇게 고취시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다만 이제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 학생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전원 투표를 해서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방식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자율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이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 고취시키고 예예. 또 거기에서 더 많은 이제 교육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두 분 다 혹시 응원 문화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부작용도 있는데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은 그런 것 같고. 뭐 미국이나 다른 스포츠 선진국 보면 응원단이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스포츠라고 하는 통해서 어떤 통해서 자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학업의 어떤 것들을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죠. 긍정적이죠. 근데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카드 스캔을 하고 그거 거기서 빠지면 뭔가 눈치를 받고 이런 식의 분위기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쭤봤던 게 요즘 학생들 너무 나약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애교심 그리고 단합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며칠 안 되는 기간을 못 견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동문들의 좀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17살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겠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젊은이들은 노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 피라미드도 나왔던 얘기.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수준에서 그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17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요즘 애들 나약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축제라고 하는 건 늘 있어왔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류가 생겨난 이후부터 문화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제의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어떤 자가 성취라든지 뭐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처럼 인권침해 이렇게 나온 논의가 논란이 되는 건 지금까지도 학교 내 분위기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걸 학생들에게 맡겨야죠. 학생들에게 맡긴다. 학생들에게 맡겨야죠. 지금도 외적으로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맡겨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급함이 좀 있죠. 조급함이요? 어른들은 조급함이 있어요. 어른들이 경험한 만큼의 실패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축적시키지 않고 나 해봤는데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교육적이지 않고 뭐 심지어 반교육적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자율권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를 사전에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빵 터지면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른의 책임입니다. 어른의 책임.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그 뭐 강도는 다를지언정 이번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사실. 그럼요. 이게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동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이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했다라는 논란까지 나오면서 그 학생은 좀 자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다 터져 나왔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강제가 아닐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자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문제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지만 응원 문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어른들 세대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미국의 NFL 같은 경우 하프타임 쇼를 하듯이 그렇게 그 하프타임 때마다 각 그 좀 끼가 있는 좋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응원들, 서로의 어떤 것들을 에너지를 발산하는 계기로 삼으면 그 자체가 축구가 축제가 되는 거죠. 가서 봤더니 너무나 재밌고 그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아이들 오지요. 왜 안 오겠습니까? 카드 섹션을 하더라도. 굳이 카드 섹션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아, 그것까지 안 했습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아니, 저희 땐 그랬다니까요. 저는 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우선 강제 동원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본인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것을 강제라고 할 수 있느냐. 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회 차원에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있는 상태에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들어.
이거는 사실은 하지 말라는 손들지 말라는 얘기와 그렇죠. 같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한 형식들이 예.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지가 그게 결국은 교육자인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 예.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거쳐진 다음에 참여가 결정이 되었다면 예.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결정된 그 학생회의의 의견, 그 이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아, 소속인이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응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 관람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모욕적인 방법으로 예, 예.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그거는 일종의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 예, 예. 그런 점들을 선생님들이 잘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집에 가 있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오히려 소속감을 또 없애버리는 것이고 예, 예, 예.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학생의 모습을 보면 이거 뭐야 나도 집에 갈래. 이렇게 해서 전체가 무너질 수 가 있는데 예, 예.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른이 문제라고 했던 것은 예, 예.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어른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학생들에게 예. 그런 제안을 하고 또 뭐 조언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 어른들 교육자 예, 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자 얘기하셨으니까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이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듣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난감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입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이제 옳은 방향으로 그 갈 길을 좀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거기에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방법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 백보기를 관람하는 문화. 예, 좌석 배치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학생들 학교 이게 나누잖아요. 예, 예. 그리고 동문들은 또 따로 앉아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야구 볼 때 홈팀 원정팀 1루 3루에 나누듯이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예. 거기에는 뭐 그 학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 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예. 그 학교에 축구 선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응원이라고 하는 게 자율성과 예. 자발성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괜히 이걸 통해서 응원이 학교 간 대항처럼 예, 예. 경쟁처럼 여겨져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좌석 배치 말씀하시니까 사실 예. 예전에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예. 저는 좌석을 예. 골대 뒤에 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 이유는 상대가 응원하는 걸 보면서 응원하기를 바래요. 아까 야구 말씀하셔서 예, 예. 야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야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그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축구 대회잖아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축구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백호기 응원과 관련해서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예, 아 그래요. 자 시사전망대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연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백호기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참 이게 화제가 됐던 게 학생들의 그 일사불란한 응원전, 대회 못지않게 정말 큰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학생들의 고된 연습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백호기는 그냥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라 일종의 축제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응원 논란과 관련된 뭐 이런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과 학교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어떤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우리들의 도민 리포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 도민 리포터가 전해주는 문화가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참 찾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지금 요가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말이 알지. 확 먹으러 가지. 대박. 잘하지? 이분이 진짜요.
용신난 삼촌들에 나오신 그분이잖아요. 아, 배우.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요가 강사 이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로그인 제주에서 1일 리포터로 활약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근현대사 미술 소개해드리러 갈게요. 따라오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유감 어떤 뜻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 그대로 시대유감, 뭐 시대에는 감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건희 컬렉션을 대표하는 주제입니다. 이경성 선생이라고 그 원로 미술평론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술이라는 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시대의 정신을 담아낸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착안을 해서 시대 유감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소주제들이 좀 나눠져 있군요. 이건희 컬렉션이 근현대 미술의 대표작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몇면 안에 어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대 유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대 상들을 작품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직접 보시면 훨씬 더 깊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작품을 보겠습니다. 네, 전 시간으로 가보실까요? 사실 굉장히 제주에서 우리가 접하기 힘든 전시라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 유명한 작품들이 많네요. 박수근 작가의 그림도 있고.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전시회에서 이 시대의 풍경에서는 이 작품은 꼭 봐야 한다 하는 관장님만의 원픽이 있을까요? 이건희 컬렉션 중에 제주 작가가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강요배 작가, 그리고 고영훈 작가, 그리고 김만수 작가가 있는데 그중 강요배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두 점이 아주 좋은 작품이 두 점이 와 있습니다. 제주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이라면 이런 제주 작가의 작품들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강요배 작가의 억새꽃이라는 작품을 제가 이건희 컬렉션의 원픽으로 꼽겠습니다. 제주 작가들이 함께 하는 거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네. 보니까 정말 옛스러운 그림도 보이고 이건 어떤 느낌일까? 이건 무슨 그림일까? 하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그림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주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공간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한국화, 동양화들이 어떻게 서양 미술의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변모를 해서 동양화가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통 동양화부터 시작해서 동양화의 어떤 외연을 확장한 모더니즘의 미술까지 한꺼번에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림이 굉장히 입구부터 화려해요. 네. 여기는 어떤 주제인가요? 본격적인 현대미술로 들어가는 그걸 소개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상회화에서 추상회화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의 어떤 그 시작과 그리고 그 현대미술이 이렇게 발화된 그 지점을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유영국 선생님의 작품을 보시면은 한국의 자연을 아주 단순한 도형으로 생면 추상으로 작업을 한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생면 추상의 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산, 하늘, 네. 강 이런 느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장님,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네. 아, 너무 아쉬워요. 이 공간은 이건희 컬렉션에 없는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주에서만, 제주 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에 해당되는 대표 작가의 작품들을 저희가 임대해서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형태가 잡히지 않은 그림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좀 제주에 관련된 작품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하신 분들 그림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술관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걸작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과 그리고 그 시대와의 어떤 그 풍경들을 직접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박수근 작가나 이중섭 작가 등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네.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번 제주의 이 순회 전시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번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시대의 유감 이번 전시는요 7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외에 현대 미술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2시. 5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특별 강좌로 또 한국 근현대사의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는 하지만 잔여 좌석을 당일에 현장 접수로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그 일요일에 어린이날에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 날씨는 좀 어떤가 했는데 이번 주말에도 어떡하죠?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게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예상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는 우산도 꼭 챙겨서 나가시고 네, 나들이 계획 차질 없도록 계획 미리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